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행복한 신도 사랑의 채널 굿TV의 이평찬 목사의 미션 X파일. 여기서 X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첫 글자 X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과 애를 쓰고 교회 문턱을 낮춘 교회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많은 이들이 이 교회를 물밀듯 찾아오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성동수목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요. 성동수목교회는 바로 이 카페 안에 있습니다. 카페 먼저 들어가 보세요. 할렐루야. 예. 이처럼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있는 이 순복음 성동교회, 어떤 미션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하시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매일 아침 1부, 2부 두 번 드리는 새벽 예배와 금요 영성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순복음 하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독일에서 11년간 선교사로 크게 쓰임받아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따뜻한 분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신경 써서 돌봐주시고, 저희 사랑부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소외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보살펴 주셔서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가끔 산책 중에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반갑게 맞아주시고 장소를 불문하고 기도해 주신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탁월한 리더십으로 저희를 양육하시고 솔선수범하시는 목사님이시죠. 제가 이 교회 성도 된 것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라다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고뇌교는 한 나라의 군대 장교로서도 하는 충성스럽고 책임감이 강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온 가족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온 가족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음으로 여러분 때문에 모든 직장의 동료가 계신 있는 복이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아서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지. 네. 성교사님. 네. 네, 드디어 우리가 네. 뵙고 싶었던 목사님. 네. 기대하는 목사님. 네. 만나봅니다. 네, 누구세요? 네, 우리 순복음 성동교회 박의성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네. 자랑이 아주 그냥 침이 튀고 마르도록 하는데 왜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요, 우리 네. 박의선 목사를 보는 순간 네. 너무 자상하시고 은유하시고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성김이 남달리신 것 같고 너무 자상하세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목사님.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자랑 많이 들으셨는데 대신 우리 성도님들을 좀 칭찬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 순복음 성동계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네.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네. 그 감격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족에 대해서 네. 형제를 사랑하듯이 서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네. 또 어려움 아픔을 함께 나누는 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네.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늘 위로받고 네. 참 한 가족에 되어서 만날 때마다 감동스럽고 네. 감사하고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가족 이상의 네. 그런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네. 저는 굉장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우리 목사님 또 고백을 들으시니까 네.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을 극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대로 네. 성도님들을 그 칭찬하는 그 칭찬이 네. 결국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닮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목사님 자랑이었어요. 네. 그래요. 네. 또 우리 교회 네. 자랑거리가 많은데 특이한 거는 1층에 네. 예. 그 이름이 뭐예요? 아세요? 북카페. 그렇죠. 좀 커피니 북카페. 네. 예. 그리고 또 꼭대기에도 또 있어요. 하늘정원. 네. 하늘정원. 좀 특별한 그래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렇게 네. 아주 훌륭한 그러한 카피니와 또 하늘 공원 네. 예,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지역 사회와 좀 소통하고 네.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길이 없을까 기도하다가 북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사랑방에 모여서 어른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네. 음식 나누고 교제했던 것처럼 네.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네. 우리 성도들이 다 자원해서 저걸 다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네. 또 우리 커피니에 또 연결이 돼서 네. 후원을 받아서 또 싼 값에 커피도 팔고 네. 매일같이 한 500에서 600명이 드나드는데 오, 이 지역의 직장인들이 대단하군요. 네. 그들에게 간접적인 전도도 되고 네. 또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네. 우리 성도들과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감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거기서 남겨지는 이윤이 있는데 모든 것을 굳이 헌금을 하고 그렇군요. 또 장학생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쓰여지고 네. 있습니다. 네. 또 하늘은요? 거기는 그 하늘 정원은 네. 예. 거기 8층이 이제 옥상인데 네. 사용되지 않은 곳인데 참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네. 그곳에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네. 거기 지역에 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좀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곳에 인조 잔디를 깔고 네. 또 어린아이들 놀이터도 좀 만들어서 네. 정말 재미있게 우리 아이들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와서 놀고 참 서로 교제를 하는 네.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네.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상한 마음 네.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성도님들이 또 네. 교회 자랑이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저는 우리 순복음교회 중보기도회가 있어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할렐루야 성전에서 중보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기도의 문 열리고 기도의 줄이 잡혀서 마음껏 부르짖고 나며 여름 가뭄에 시원한 냉수를 먹은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순복음교회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는 복된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의 영적 갱신과 제자화 훈련을 위해 말씀으로 교육하는 평생교육원을 자랑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성경학교, 성경대학, 성경대학원 과정이 있으며 성경학교는 매년 봄학기, 성경대학은 매년 가을학기에 개강하며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성경대학원에 입학하여 성경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시고 싶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열려 있으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이 있는 순복음 성동교회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교회 청장년선교회 박경순 집사입니다. 저희 성동교회 청장년선교회는요, 저희 성동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고 있고 성동교회의 미래의 선두주자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청년선교회를 제가 느끼기는 세 가지 통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통, 두 개는 필통, 셋째는 배달통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느끼는 소통은 저희 청년선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40대 전후가 많이 있는 집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사람들의 육아 문제라든지 사회생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부간의 갈등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죠. 두 번째 필통은요, 연필을 담는 필통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읽어주는 필통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세 번째 배달통은요, 저희가 용답동 인근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작지만 아주 소중한 마음을 담은 반찬을 저희가 배달하고 있어요. 반찬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도 배달하고 있고요. 그곳에 또 주님의 사랑이 함께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동교회에 청장년 선교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앞으로의 비전은 저희 성동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성동교회는 말씀에 넘쳐나네. 선교로 성장하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이 부흥이 있으리라. 성령 부임하리라. 성동교회 화이팅! 성교사님, 네. 우리가 또 곳곳에 네. 소그룹 모임에 예, 찾아봤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룹 형성이 네. 좀 여러 이게 조가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룹, 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고요. 네. 저 한 번 한 번 그 열정과 헌신 네.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뭐 구역 모임이라든가 네. 다른 모임들은 뭐 다른 교회가 비슷하게 네. 돼 있는데 특별히 그 성경 아카데미 예 거기에는 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고 대학원까지 있어요. 네. 야 이건 뭐 예. 그래서 우리 신앙 교회 성도들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네. 아주 그 평신도 그 교육원이 있어서 네. 그 성경 학교, 네. 성경 대학, 네. 대학원 코스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학원 졸업하면 뭐 석사나 박사 나오나요? 정식으로 입학식도 하고 네. 또 졸업식도 아주 거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부심도 대단하고요. 네.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네. 아침 시간에 네. 또 성경 아카데미가 있어서 네. 목회자들이 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네.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교회보다 좀 남다른 네. 그죠? 다시 대학원 좀 여기 입학하시죠. 네, 저도 그래서 지금 욕심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세요. 네. 네. 아, 참 이렇게 네. 건강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소그룹 모임도 활성화되어 네. 있는 교회라 그런지 네. 또 목사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은 네. 그런 성도님들이 간증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할렐루야, 성동교회 이영숙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4월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요. 요 교구로부터 전도 헌금을 사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 헌금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로 11명이나 되는 새 신자를 주셨습니다. 또한 결혼한 지 15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던 딸로부터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증들이 많으신데요. 저분은 전도와 감사의 네. 간증이 있으신데요. 예. 직접 목사님께서 예, 같이 겪어보신 성도님들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네. 참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때문에 네. 늘 생활 속에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네. 특별히 아까 우리 이영숙 권사님은 네. 너무나 그 받은 은혜가 많아서 네. 전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네.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11명이나 전도를 하고 네. 또 오랫동안 따님이 결혼했는데 네. 자녀가 없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15년 만에 네. 또 손녀딸을 또 보게 되는 그러게요. 그런 응답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네. 여러모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셔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네. 가족들 구원 전도 네. 또 이웃에게 네. 전도하는 일들 생활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봄과 가을로 5주간 동안 네. 그 총력 전도 주의를 가지면서 아, 그렇군요. 우리 전 성도들이 네. 가족 구원 또 네. 만나는 이웃들 네. 전도하는 일에 그 전도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김진경 선교사님도 네. 예, 감사와 전도로 네. 그렇죠. 이렇게 예, 복음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 그래요. 네, 저도 네. 이제 하나님 믿고 매일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가 네. 또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요. 네. 또 하면 할수록 하나님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무엇을 할까 하다가 네. 못하는 전도지만 열심히 해서 네. 한 해 앞에 제가 많은 40명, 18명, 27명을 오. 전도했더니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그렇군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네, 아까 이영숙 권사님은 또 임신까지 이렇게 네네. 하게 돼서 밖으로 전도 안으로 임신. 네, 혹시 뭐 안으로 임신? 아유, 아니, 저는 그런 일 없어요. 네,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임신들이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우리 저 목회자들이 이곳에 와서 결혼도 많이 했고 네. 또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네. 우리 양지문 목사님은 결혼한 지 한 거의 10여 년이 됐는데 네. 늘 아기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아기를 주셔서 네. 지금 아들 둘을 낳아서 오. 기르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이영호 목사님은 여기서 결혼을 하고 네. 또 아들, 딸, 삼남매를 선물로 받아서 아멘. 아주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고 네.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네. 이곳에서 와서 결혼도 하고 네. 또 자녀도 두세 명씩 낳아서 아멘. 아주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고백을 네. 들으며 네. 축복, 축복, 감사, 감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네. 드린 성도님들을 또 저희가 만나뵙습니다. 존경하는 박이석 당회장 목사님, 하영교구 박순희 근사입니다. 제가 순복음 성동교회의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려요. 특히 성동 3단 코칭센터를 교회에 세워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가족을 비롯해서 성도님들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녀 문제,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고 교회 등록까지 하는 것을 보면 아, 우리 교회가 이런 상담 기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카페를 교회 1층에 만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뿐이는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에게라도 알리고 싶은 우리 교회에만의 큰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불교육 도끼를 기금으로 쓰는 것도 대단하고요. 제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참된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 감사하고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그 고백이 참 감동입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 목사님은 어떤 감사가 있으실까요? 뭐 워낙 많으실 테겠지만.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같은 부족한 사람을 아멘.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고 네. 또 제가 이 성동교회에 와서 우리 좋은 장로님들 또 좋은 재직들 성도님들 만나서 행복한 목회 생활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아침에 교회 올 때마다 마음에 설레이고 아멘. 또 우리 성도를 만날 때 기대감이 있고 아멘. 그래서 참 하루하루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과 네. 고백을 들어보면요 네. 진짜 오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네, 목사님도 어떠세요? 아, 저는 우리 박희석 목사님을 네. 밖에서도 집회를 네. 통해서 또 많은 행사 때마다 많이 뵙고 네. 모시고 했는데 정말 변함없으신 그렇죠. 그런 목회자상 네.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참 닮고 싶은 그런 분이시죠. 참 네. 닮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목사님이 미남이신 건 알지만 그래요. 우리 참 순복음 성동교회는 네. 예, 나날이 네. 이렇게 부흥하고 네. 사랑이 충만한 교회. 네, 성교사님 네. 우리 목사님 뵙고 특별히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네. 목사님 지금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사랑으로 화목되고 환하게 섬기는 모습, 그 따뜻한 모습,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전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러한 그 표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네. 또 말씀을 잘 배워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는데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네. 되어서 네.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 네. 또 예수님과 같은 그 헌신의 삶을 아멘. 살기 때문에 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은가 아.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기도하는 교회 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 또 아.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려고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 같은 마음이세요. 네.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저희들이 진행을 네. 하러 왔는데 네. 사실 은혜를 받고 네. 네. 아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는 네. 순간 네. 자주 뵙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자주 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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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순복음 성동교회에서 함께 하셨던 미션 X파일 우리 선교사님은 어떤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요. 성도님이 화목되어 네. 하나가 더 뜨거운 교회 네. 정말 오고 싶은 교회입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네. 네.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굿TV와 함께 하셨던 미션 X파일 우리 순복음 성동교회의 미션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순복음 성동교회는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순복음 성동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을 복되게 하고 직장과 일터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래요. 우리 행복의 시작은 순복음 성동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편하게. 성동교회 아니 성동님이 동행하는 말이 이게 톤이 맞나? 성령님이 동행하는 성동교회님은 말씀 은혜 넘쳐나네. 선교로 성장하네. 우리 서로 뜨겁게 다시 이렇게 달려가지고 좀 나 가르쳐주는 건 줄 알고 좀 지각하고 있어. 그냥